자,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요즘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검증인데요. 이중 문재인 후보는 이 신규 발전소를 화력 발전소를 건설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또 낡은 발전소 가동도 중단을 약속했습니다. 이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데요. 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. 이미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들도 겨울 또 봄에는 70%만 돌려서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. 예,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? 홍 후보는 에너지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또 심상정 후보는 기후 정의세 신설을 주장하여서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. 예. 시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사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. 지금까지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자체 발생시킨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죠. 이 항사 미세먼지가 국경을 지 맘대로 넘어오는 거야. 맞아, 맞아요. 이거를 해결할 정치인이 있어, 없어? 아예 없다고 보면 맞아요. 우리도 너그 사막 없애는데 건설회사들 총동원해서 내이 돈을 줄 테니 너그도 돈 내놔라. 맞아, 맞아요. 너그 사막 전체를 잔디밭을 깔아서 골프장처럼 만들어 주겠는데 얼마 내놓을 거냐? 단판할 수 있어 없어요? 우리나라요, 그 나무 심고 잔디 까는 거 우리나라 건설업체 갖다 붙여놓으면 금방이야. 거기요, 저기 미국에 저 소련에 그 바이칼 호수 물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찌리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? 간단해. 거기 수로 만들어가지고요. 사막에 전진해 수로를 만들어서 우리 건설업자한테 구역 놀아서 오다 줘봐. 전 세계 건설회사들이 서로 입찰받으려고 달라들어서 너거 회사는 몇년 걸리냐? 너거 회사는 몇년 걸리냐? 딱딱딱딱 하면은 그 시간이 나와 안 나와? 싹 없애! 초원으로 만들어줄게요. 어때요? 예산 확보가 또 어렵고 재원을 학교 아니면 지자체, 국가 누가 마련을 할지 정리가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. 예.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예. 시민들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죠. 저희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실현 가능성 있고 발빠른 대책을 원하는데 공약 후보들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저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. 선거성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시민들이나 서민 저기 인 서민들이 믿을 수 있고 저간 말만 뱉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. 지금 그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를 할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재탕하거나 삼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. 네, 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죠. 이 노후 경유차, 또 건설 기계 장비에 대한 차별을 둘지 말지 여부를 이 정책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. 아직 어느 곳에도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. 구체적인 청산 이진이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예. 이 항사 미세먼지가 국경을 지 맘대로 넘어오는 거야. 맞아, 맞아요. 이거를 해결할 정치인이 있어, 없어? 아예 없다고 보면 맞아요. 사막이 이렇게 있으면 구역별로 나눠줘요. 건설회사도 전 세계 입찰 붙이면 돌아오겠죠, 그죠? 이렇게 나눠주고 이 사막에 중간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네, 나무로. 에? 나무로 칸막이를 설치해서 모든 사막이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이동하는 거 이런 것도 없어지지만 바닥 자체가 초원 초지로 다 바꿔버리고 여기에 바이칼 호수 물이나 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공급하게 되면은 이게 중국에서는 여기를 엄청난 관광 자원이 될 거야. 그래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도 여기 투어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. 알겠습니까? 그러면 요 사막을 녹화시킨 이 경험을 가지고 미국에
수출할 수 있어 없어요? 있습니다. 미국에서 우리 사막 좀 없애다오. 간단해. 그래서 세계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. 맞습니까? 네. 자기 사막 없애는데 자금을 투자했니? 우리나라만큼 고마운 국가가 있어 없어? 없는데 북한은 그 대줄 거 있나 없나? 없는 거야. 우리는 저거 사막 없애주는데 돈을 대는데 북한은 될 수가 있나 없나? 없어요. 그래서 우리도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사막 없애야 되겠어 안 없애야 되겠어? 북한 사막도 우리는 무료로 없애줄 거야. 그래서 전 우리 아시아의 사막은 1차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.